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 시즌부터 합류가 가능한 선수들을 전역 일자를 기준으로 한 명씩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먼저 상무 3인방에 대한 이야기는 관련 영상이 이미 있으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박진영 선수입니다. 박진영 선수는 94년생의 우투수로 이미 롯데에서 선발과 필승조로도 뛰었던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2017년엔 조정훈 손승락과 함께한 필승조 멤버로 팀이 가을야구에 가는데 큰 힘을 보탰었는데요. 아마 많은 팬들은 이 시기에 박진영을 보고 장차 팀을 이끌 선수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박진영의 선전은 계속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고생한 18년을 뒤로하고 19년에 팀은 최하위를 했지만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다시 기대를 키웠으나 19년 이후 꾸준히 구속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피안타가 많아지자 피칭 레파토리도 바꿔보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19년 딱 한 해 잘했을 뿐 구속도 계속 줄어들고 제구도 예전만큼 되질 않는 등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며 성적은 점차 하락했었습니다. 특히 입대 전 마지막 해였던 21년엔 경기 자체도 많이 나서지 못했는데 그 적은 경기에서마저도 불을 지르며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표현하게 했었는데요. 이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몸 상태로 인한 기량 저하로 결과적으로 17년의 대활약이 이 선수의 기량 저하로 이어진 혹사가 되어버린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박진영이 제구 안되고 구속 줄어들며 성적이 하락한 것은 분명하다만 훌륭한 스플리터를 기반으로 한 피칭으로 통산 9이닝당 삼진이 9가 넘어올 정도로 삼진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인데 이전만큼은 부진한 와중에도 통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구속과 제구 문제 역시 체력관리와 몸관리가 관건이었는데 2년 동안 팔을 잘 쉬게 해줬을 것이고 본인이 발목 문제도 컸다고 했었는데 이 역시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몸을 잘 갈고 닦았다고 하니 이제 박진영은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해진 박진영이 제구와 구속을 회복한다면 다시 한번 언터처블한 피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번에 돌아올 박진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박진영 선수는 전역 직후 인터뷰에서 매일 퇴근하고 6시부터 12시까지 운동을 하며 몸을 잘 만들어내고 돌아와서 멋진 활약을 할 준비를 잘 해오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영 선수가 이렇게 이 2년 동안도 그냥 쉬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뭉클했었는데요. 특히 근무지가 사직역 근처였었는데 작년 시즌 초 롯데가 잘할 때 정말 많은 팬들이 사직구장을 찾아오는 걸 보고 묘한 기분을 느꼈다고 하며 동기부여를 확실히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박진영은 11월 16일이 소집 해제일이었는데 그 전부터 마무리 캠프에 합류해 의지를 불태웠으며 새롭게 시작할 2024년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기량 저하로 이어진 몸 상태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앞서 말했듯이 몸을 잘 만들어 왔으며 이제 물러날 곳이 없다는 다짐으로 동기부여도 확실히 잘 되어 있는 만큼 이 선수가 올해 성공을 못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프로에서 굉장히 잘 통했던 재능과 동기부여에서 비롯된 피나는 노력이 만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올 시즌에 박진영은 분명 성공할 거라는 응원을 해주고 싶은데요. 2017년 박진영이 시즌 초반에 선발로 뛰었던 걸 뺀 순수 불펜 성적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돌아온 박진영이 이런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면 롯데는 기존 불펜 멤버에 박진영을 더해 리그 최고의 불펜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난 2년간 뒤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박진영이 꼭 성공적인 2024년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박진영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 그 사랑에.